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할까요?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까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다르게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들이 훼손되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진 대피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 흔들림이 멈춘 후, 대피 중, 대피 후, 각각의 행동 요령을 익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진에 견뎌내는 건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내진 설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진 설계는 내진 구조, 면진 구조, 재진 구조가 있습니다. 각각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진 구조는 건물 자체를 단단하게 하여 지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일까요? 바로 롯데 월드타워인데요. 이 건물은 가운데에 뼈대가 되는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넣어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단단한 척추로 고정되듯이 건물도 엘리베이터 같은 뼈대가 있다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마디처럼 벽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물도 내진 구조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삼각형을 찾을 수 있나요? 이것을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면진 구조입니다.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이 닿는 부분을 줄여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면진 구조는 땅과 건물 사이에 스프링, 고무블럭과 같은 장치를 달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땅은 흔들리지만 건물이 흔들리지 않아 지진의 피해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재진 구조입니다. 재진 구조는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타이페이 101에 있는 5.5m짜리, 즉 지름이 교실 한칸 정도이고 무게가 무려 660톤인 거대한 추입니다. 이 추는 건물의 중심축 역할을 하여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추가 왼쪽으로 움직여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뚜기 인형이 기억나나요? 그 인형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듯이 재진 구조를 이용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가들은 건물들을 지진으로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한가요? 다음과 같은 인증 마크가 있으면 나라에서 인증한 내진 설계 건축물입니다. 또 내진 설계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집이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